안녕하세요. 원익홀딩스 매수가 6,090원, 비중 10%. 장기 투자로 매수했는데 계속 가져가도 좋을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봐야 할지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고민입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익홀딩스는 지주회사죠. 자회사 원익 IPS나 원익 QNC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2월 달에는 좀 주가가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6,800원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그냥 가져가면 좋을지 아니면 지금 한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말하는 통상 장기라고 말하는 기간에 대해서 네.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할수 있는 종목이고 할수 있는 가격대, 가격 특히 되게 잘 잡으셨어요. 전저점에 한번 빠졌다가 지지 나오고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데에서 이제 같은 가격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은 솔직히 굉장히 나이스하게 잡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플랜은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실 뭐 2021년 1월 달에 지금 매수를 해서 올라갔다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아니고 최근에 매수하신 경험이라면 사실 기간도 얼마 안 됐거든요. 매수하고 나서 뭐 크게 뭐 하루에 많이 오르는 날은 없지만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플랜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고요. 그 비중 축소 같은 경우들은 딱히 지금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앞서 있었던 이 전고점에 대해서는 저항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7,000원 넘어갔을 때에는 비중을 좀 줄여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 6,000원 중반대까지 혹시나 기회를 주면은 그때 다시 비중 확대를 하셔도 되시니까 비중 축소는 전고점인 7,200원 정도에서 그 다음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장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건 사실 단기 투자예요. 2주밖에 안된 거는 단기입니다. 뭐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게 단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스캘핑 단타라고 하지. 단기 뭐 이런 좀 아직은 중기도 아니고 단기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 상단 7,200원 정도까지는 좀 편하게 기다리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6,000원 초반대에서 매수하셨으면 길게 가져가도 되는 매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전 고점 7,000원 선 부근에서는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200원 선 부근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렸고요. 조정 받으면 다시 담아봐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유튜브 댓글 상담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매수가 14만 2천원에 비중 40%로 매수했는데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작년 11월부터 역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 고점은 이번 달초 3월 2일에 15만 원 선을 터치하고 나서 이후에는 한 달가량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61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13만 3,5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최근에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긴 한데요.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매수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매수 타이밍을 SK 하이닉스에서 잡았으니 망정이지 다른 종목에서 이런 데서 잡았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20% 30%도 맞을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오른 구간, 이 대형주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두배 가까이 오른 부분에서 거의 꼭대기쯤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정 한번 잘 받으면은, 중소형 테마주 같은 경우는 60%까지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 손절해도 다른 종목 가서 같은 자리에서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좀 지지부진하다고 하지만은, 제가 뭐 지난 이번 수요일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종 지금 좀 지루한 거 맞습니다. 지루하지만 지금은 시간 투자가 필요한 구간이고 4월 중순분은 되어야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닉스는 사실 중장기로 뭐 가끔씩 주가 확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굳이 주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뉴스로도 많이 알려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주 보시겠지만은 일단은 주가를 자주 보세요. 자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굳이 급하게 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격은 항상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온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다 주가라는 게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락할 때 분명히 같이 하락하고 올라올 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보고 느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시점은 조금 성급했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좀 기다려 볼수 있고, 오히려 좀 느긋하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자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정말 안정적인 대형주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는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관련 이슈나 주가 흐름 때때로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고요. 조금 더 천천히 느긋하게 가져가 보시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밝은 얼굴을 뵈니 기분 좋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는 댓글과 함께. 자, SM코어 매수가 8,100원, 비중 19%입니다. 현재가로 더 매수해도 될까요? 대응 전략 및 향후 전략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SM코어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1월 말쯤에 한번 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월 25일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점이 9,560원까지 기록을 했고요. 2, 3월부터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가 7,230원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은 8,100원에 매수하신 게 지난달 잠시 좀 주춤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M코어는 앞으로 좀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고, 이 전망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명확한 테마가 지금 부족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이 이제 필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당장 어떤 이슈가 나와서 뭐 크게 급등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근데 막상 이래 또 엉뚱한 테마를 또 바꿔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또 소형주의이기도 한데요. SM 코어 같은 경우는 뭐 주가 흐름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앞서서 이제 11월부터 1월까지 올라올 때는 대단히 좀 그래도 빠르게 거래량 많이 동반되면서 올라왔지만은, 지금 빠질 때는 단한번 반등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밀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딱 급등하기 전에 그 정도 가격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역으로 회복을 해버렸죠. 역으로 회복을 해버린 경우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을 기다려볼 차례입니다. 반등을 기다려볼 차례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도 못할 구간이라고 하면 못할 건 아니지만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손절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시고, 손절은 그럼 어떻게 진행하냐, 나는 너무 빠져서 손실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은 분할적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분할적으로도 하셔야 되시고, 지난번에 급등했다 회복한 이 가격까지 이탈해 7,000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반등 구간을 쉽사리 찾기 어렵고, 그 뒤로는 반등이 나와도 7,000원대로밖에 못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은 추매가 가능하지만 7,000원 넘으면 다시 매도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7,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반등 나오면은 원금까지가 아니고 한 7,000, 7,800원 정도에서는 기왕이면은 종목이 반등심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크게 앞으로 우상향한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인다, 반등심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테마 엉뚱하게 생뚱맞은 테마를 하나 받고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급등 나오는 구간에서 바로 매도를 하시는 편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긴 하지만 쭉 우상향 추세를 기대해 보기는 어렵다라는 진단인데요. 일단 손절가를 7,000원 정도로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00원 이탈하면 회복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잡아 보시고요.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긴 한데 매수가까지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한 7,700원에서 7,8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산 퓨어셀 매수가 54,500원, 비중 60%입니다.
물 타놓으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러다가 대주주가 될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까지 올까요? 시원한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또 안타까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추가 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비중이 60%까지 좀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자, 두산퓨어셀은 또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죠. 지난달 2월 중순쯤에 65,400원까지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최근에는 48,000원, 9,000원 이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 비중 60%까지 늘어났는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이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 자체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시고, 반등이 나오려면은 그래도 가장 그래도 신뢰성이 좀 있으려면은 그 전에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줬던 구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얼마 매수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한이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쳐도 그래도 한 5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그나마 그리고 최근에 한번 이렇게 딱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5만 5천 원과 4만 7천 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만약에 추매를 했으면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이 가격이 아니고 다른 데서 추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연구가 좀 필요하시다라고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두산 퓨어셀 지금 종목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테마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슈가 나오면은 원래는 좀 강하게 갔던 테마가 이제 2년 전에 수소차들이 굉장히 많이 갔지만은 지금은 수소차 관련 이슈가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고 잠깐 나왔다 없어지고 국가에서도 뭐 수소법 관련 얘기 나왔다가도 뭐 하루 이틀 만에 상승 나오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수소 관련 뉴스로 나오면은 관련돼서는 그래도 대장급으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일단은 지금은 좀 정책 테마 관련돼서 좀 기다려 보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수소차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이렇게 좀 자동차에 좀 파생된 테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라는 게 사실 뭐 5년 전, 8년 전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다가 이제야 좀 전기차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인데 수소는 물론 또 거기에 플러스적인 기간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뭐 그래도 현대자동차 넥쏘가 굴러다닌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수소 사람들이 수소보다는 전기차. 왜냐면은 수소는 아직 전기차도 지금 충전소가 마땅치가 않은데 수소 충전소는 더 희귀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아무래도 전기차보단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종목 흐름은 전체적으로 죽지 않았고 상승 추세 강하고 빠질 때 딱히 거래량 없고 회사 내에서 아직 악재도 없고 그래서 뭐 반등은 더 기다려 아직까지 손절보다는 반등세를 더 기다려봐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비중은 60%까지 두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5만 원 비중 축소를 하시고 6만 원 넘어간다라면 비중을 아예 확 줄여버릴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정도에서 그래도 바닥 잡히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 이슈가 최근에는 좀 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두산 퓨어셀은 이 수소차 관련 섹터 내에서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비중이 크시죠. 크시기 때문에 5만 5천 선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 주시고 6만 원선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는 비중을 대폭 많이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84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24만 3천 원 20%. 꽃피는 봄이 왔네요. 주식 공부한다고 시작해서 고생 중입니다. 자, 매수가가 24만 3천 원에 비중 30%, 20%인데요. 손절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식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올해 들어서 좀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죠. 최근에는 이 폭스바겐의 배터리 교체 소식, 이 소식 때문에도 추가 하락세가 나왔고, SK이노베이션은 20만 7천 원 선 오늘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만 원선 초반대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 손절을 할까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지금 매수가 더 좋은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이미 접하셨을 거예요.
2차 전지 업종 지금 낙폭이 좀 과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딱히 지금 뭐 크게 뭐 올라간 부분이 있었지만 다 빠졌고, SK이노베이션은 원래 주력 매출은 2차 전지가 아니었지만 이제서부터 2차 전지가 생겨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악재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소송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나요? 이제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 뉴스를 지금 모두가 알잖아요. LG랑 지금 SK랑 배터리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SK이노베이션이 특히나 LG 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것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하면은 사실 많이 빠졌죠. 한30%가량 빠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중에서 지금 사서 다시 고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 맞습니다. 삼성 SDI도 한 30%, 40%밖에 안 나고요. LG화학도 30%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12만 원까지도 고점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뭐 지금 추가 매수가 아니고 내가 이걸 지금 사도 될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어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좀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두 번의 매도 터점을 잡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4, 5만 원 선, 두 번째는 30만 원선 잡을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손절이 아니라 지금 매수를 해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전기차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라는 분석과 함께 매수 시점을 24에서 25만 원 정도, 그리고 30만 원선 정도 이렇게 추가 매수 시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도 유튜브와 문자로 종목 고민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직접 또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서킷. 매수가 12,970원, 비중 9%입니다. 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이 봐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코리아 서킷은 OLED 스마트폰 부품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월 중순쯤 한번 급등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18,000원 선 위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는 한두 달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12,450원이고요. 시청자님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매수는 잘 했고요. 네. 비싼 구간 한게 아니고 조정받을 만큼 받았고, 그리고 전저점에서 지금 그래도 지지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초도 매수는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추가 매수라는 것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내가 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흔히 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런 데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매수를 좀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매수를 처음에 좀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처음에 산 것보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오히려 그때부터 비중을 늘려버리는 뭐 일명 뭐 물타기라는 전략이 좀 있는데, 코리아 서킷 현재 시점은 물타기도 불타기도 아니죠. 그냥 그거는 내가 그냥 뭐 지난번에 20% 살려고 그랬는데 10%밖에 안 사줬네. 오늘 더 사야지. 이거 말고는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코리아 서킷은 그래도 뭐 바닥권에서 전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은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계속 전망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는 좀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아직 주가에서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굳이 비중을 확대했다가는 내가 지금 시청자님의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 중 다른 것들이 더 먼저 갈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너무 저가에 많이 사들려고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내가 주식 투자할 때뭐 비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이라는 것도 분명히 기회비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아끼고자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좀 매수를 좀 투자를 하시다가요. 이 종목에서 좀 본격적으로 상승이 좀 나온다. 단기 이평선이 뭐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뭐 정배열로 바뀐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121일선 한 발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조금 눌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가 좀될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기 뭐 빨간선, 검정선, 파란선이 뭐 5일선, 10일선, 21선인데 지금 보면은 역별입니다. 지금 역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배열로 바뀌고 주가가 한 13,500원 정도까지 싹 오는 순간에서는 비중을 좀 추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갑자기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야 장대 양봉이 내가 못 사는데 장대 양봉이 뚝 나온다 이런 데서 쫓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면은 한이 정도까지는 다시 좀 이렇게 눌려주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뭐 하루나 뭐 3일 정도 시간을 좀 보시면은 좀 눌려주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때 비중 추가를 해도 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걸로만 좀 기다리고 좀더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지금은 일단 지금 비중 그대로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보고 계시다가 정배열이나 또는 장대 양봉이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향후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08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매수가 19,950원, 비중 6%입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확 오르진 않네요. 더 가지고 있으면 회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는 LED 기업인데요. 이 LED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TV 그리고 자동차 두 가지 분야에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서울 반도체도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다고 합니다. 주가가 작년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였다가 1월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2, 3개월가량은 좀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번 달 들어서는 현재가가 19,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18,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한 2만 원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비중은 6%, 좀 적습니다.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도 저 앞에 코리아 서킷이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 18,000원과 18,800원 이 정도 사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운 종목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종목이고 상황이고 현재 주가도 그 부분에 있는데요. 이 매물대라는 게 두터우면은 거기서 뭐안 빠지고 좀잘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맞지만은 그 부분에서 한번 잘 제대로 못 튀어나오면은 거기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18,500원, 19,000원 사이, 1,000원 사이로 굉장히 좀 횡보를 좀 오랫동안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뭐 4월 중순 겸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좀 반등 나오면은 그때 같이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그때 만약에 같이 못 올라주고 지금처럼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생각보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허비가 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종목이 앞으로 뭐 빠진다, 올라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내가 이 종목에 시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다른 것을 충분히 매수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마땅한 것은 없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종목에 일단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가져가도 될 정도, 딱그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또 반도체도 해서 여기 이 회사가 반도체 기업도 아니고 LED 좀 쪽이기 때문에 뭐 소재 쪽이 겹치기 때문에 뭐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반도체보다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는 있다. 그래서 교체 가능한 종목이 있으면 교체하시고 그게 마땅한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을 일단 드렸는데 마땅한 종목이 없다면 그냥 지금 비중 그대로 더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우부품 매수가 3,150원에 비중 15%입니다. 불금인데 우울하네요.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대우 부품은 자동차 부품주죠.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과 함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최고가는 3,420원 기록을 했는데, 시장에는 매수가가 3,150원이라서 고점 부근에서 1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3,000선 무너지고 오늘은 2,595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손절을 고민해 볼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 볼까요? 일단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적으로는 한달 정도는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우 부품이 지금 역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현재 가격대가 최근에 뭐 계속 형성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탈이도 금방 회복이 될수 있는 구간이어가지고, 일단 지금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좀 기다려 볼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얼마에 파냐는 거거든요. 반등 나왔을 때, 지금 2,800원 정도 아니면은 3,000원 정도에선 또 다시 저항이 좀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기왕이면은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우 부품이 또 이제 좀 종목별로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대우 부품뿐만 아니라 종목도 좀 종목마다 다 이제 끼가 있고 특성이 좀 있는데, 대우 부품은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장대 항봉이 나온 스타일이에요. 뭐 찌끔찌끔찌끔 올라가서 주가가 뭐 2,000원이었던 게 3,000원대까지 뭐 하루에 뭐 50원, 70원씩 올라서 가는 종목이 아니고, 하루에 막 10%, 20%씩 올라가서 좀 아니면 좀 횡보해주고 또 올라가주고 이런 좀 특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뭐 2,800원 이런 데들은 좀 지나가 버리고 한 번에 3,000원까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지금은 거래량도 굉장히 없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빠졌다 하면 올라오고 빠졌다 하면 올라오고, 또 근데 그 중간에 거래량도 굉장히 부재해서 일단은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거래가 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은 아무래도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겠죠. 이슈가 있는 것들은 자동차 업종이 좋다든가 아니면은 수소차와 관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대우 부품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장대 안봉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때 나오면은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현재가 부근에서는 지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달 정도 더 보유해 보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매도 전략 잘 세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FR, 매수가 19,150원, 비중 10%입니다. 쭉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지금 저항대 자리인 것 같아요.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5G 관련주들은 최근에 굉장히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섹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주가가 3월 9일에쯤 그때 18,000원 초반까지 좀 바닥을 찍고 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오늘 현재가 25,4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3% 정도 오르고 있긴 한데, 네, 지금 구간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HFR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HFR은 지금 횡보세가 좀 길어져야 좀 목표가가 높아집니다. 오히려 횡보가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3만 원 딱 되기 전에 웬만하면 27,000원, 8,0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HFR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보면은 하락 추세가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강한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지금 매수가 대비 수익은 많이 났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냥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내려갔다가 잠깐 반등 나왔네, 이제 이 정도 수준이고, 오히려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데, 오히려 이 저항대에서 안 빠지고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 저항대 매물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만은, 오히려 장대 항봉이 나오든가 아니면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윗꼬리가 형성되면은 차라리 여기서 저항대 맞고 그대로 다시 지금 매수가 이하로까지 또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5G 업종이 지금 추세가 아직은 안 좋고 조그만 반등세가 그나마 좀 요즘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 명확한 반등세가 아니고 그냥 과대 낙폭에 의한 조금 반등 나오는 수준으로밖에 아직 해석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매수가 잘 잡으신 김에 일단은 26,0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볼 필요가 있고요. 횡보세를 이어준다, 횡보세 이어주고
아까 코리아 서킷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이제 바닥권 정렬로 이제 됐는데 121선까지 눌려주는 정도로 조정이 잘 나오면은 오히려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되니까요. 일단 7,000원 정도 오면은 매도, 그 다음에 흥보 좀 이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정렬 구간 완성되면은 그때 매도했던 거 다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횡보세가 좀 길어져야 목표가가 높아진다는 점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만약 좀 횡보세가 짧게 바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 아래에서 다시 진입 가능하다는 의견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95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CI 매수가 13만 원, 비중 5%입니다. 너무 고점에 사서 걱정입니다. 계속 내리기만 하네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OCI는 되게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인데, 최근에는 이 폴리실리콘 관련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3월 초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자, 3월 5일에 한번 양봉이 길게 나왔는데, 이때가 고점이었네요. 자, 고가가 13만 8,500원 기록했는데, 이분은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은 현재가 11만 1,000원까지 좀더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이분 확실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손절 고민해 봐야 할까요? 네, OCI 주가 흐름이 특히 이번엔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종목이거든요. OCI의 여태까지 최고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65만 원입니다. 최고점이 6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빠지는 것도 아주 급하게 빠져가지고 20만 원대까지 왔다가 잠깐 반등 나오는가 싶더니 10만 원까지 왔다가 또 반등 나오는가 싶더니 5만 원 밑으로까지 3만 원, 2, 3만 원까지도 막 가버리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 회사의 주가를 한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올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를 올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게 누구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친환경 관련 투자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OCI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 섹터들을 이렇게 들어 올렸고 그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또 친환경 관련 이슈를 좀 내보일 수 있는 만큼,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일단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되,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봤더니 주가가 이제 10만 원에 근접해진다라고 하고, 오히려 9만 원까지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일 것 같은데 지금은 손절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잠깐 비중을 줄였다가 다음 주에 이슈 확인하고 나서 다시 늘리는 것도 방법인데 오히려 매매가 많아지면은 또 전략 자체가 꼬여버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손절보다는 좀 시간 투자하면서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한 2주 정도는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본 뒤에 다시 판단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인프라 투자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다음 주에 나오는 이슈와 주가 흐름 한 2주 정도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주가가 9만 원 선까지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이슈와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매수가 35,500원, 비중 25%입니다. 금융주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가는 잘안 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신고 갔는데 어디까지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금융주들 코로나 이후에 많이 못 오른 종목들 중 하나죠. 최근에는 금리 상승 수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랐고, 오늘 주가 1% 이상 상승하면서 36,4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상승 추세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신한지주는 앞으로 주가 어디까지 상승 여력 볼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금융주들을 볼때좀 같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금리 흐름입니다. 금리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또 신한지주 같은 경우들은 주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매출을 봤을 때에도
이자 수익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이자 수익이 54%를 좀 차지해요. 이자 수익이 뭐냐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는 이제 예대 마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예금 해주고 예금 받고 대출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마진에 대해 차익을 남기는 것들이 가장 큰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금리 흐름이 위에가 장기 금리고 밑에가 단기 금리입니다. 이제 이것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 간극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은행주들한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금리, 시장금리라는 것은 내가 위험성까지 측정이 돼가지고 내가 실제로 대출을 해줄 때 많이 판단이 되고요.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정책으로 좀 정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정책금리인데 보통 예금은 정책금리에서 별 차이가 안 나고요. 대출은 시장금리를 통해서 많이 해주는 얘기, 많은 얘기 때문에 이 사이가 은행에서 취할 수 있는 예대마진의 최대폭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작년 2010, 재작년, 작년부터 좀 많이 좁아지더니 코로나 이후로는 급격하게 넓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기 좋다, 기업 수익성이 좋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언제 좁혀지냐면은 지금은 이 미국 금리 10년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제 내려 좀 안정세가 된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간극이 좁아지기 위해서는 이 밑에 단기 금리가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올라오냐면은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이것이 같이 올라갑니다. 거의 그 타이밍이 거의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수익이 좀 나고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신한지주는 가져가시면 좋지만은 만약에 나중에 한국은행이든 미국의 연준이든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는 금융주들을 바로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목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단은 미국 또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아니면 더 떠나서 한국과 미국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가 좀더 짙어지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 나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